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 맞아서 특별히 선교사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적인 삶과 신앙적이지 않는 삶을 비교했을 때 가장 커다란 차이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삶과 신앙적이지 않는 삶. 윤리 도덕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신앙적인 삶과 신앙적이지 않은 삶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큰 차이가 아마도 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윤리 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 비춰볼 때 그리고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들어볼 때 신앙적인 삶과 신앙적이지 않는 삶과의 차이는 아마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인이 되는 과정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마지막에선 오로지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제가 점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고 매우 꾸준한 노력과 깨어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실수도 하고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적이 많았는데 돌아보면 대부분 제 힘으로만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이웃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할 때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결국에는 선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박해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은 스스로의 힘으로 박해를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박해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삶에 어려움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신앙의 어려움도 많음을 매번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난처함들을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시길 기도해 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루카복음 말씀 공간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 지혜와 언변을 직접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보여지는 복음의 본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넘겨지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 기념하는
성 안드레아 둑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성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힘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미사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